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철 티켓. 안녕하세요. 오랜드입니다. 한 분씩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랜드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랜드 태아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모랜드 혜빈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모랜드 낸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랜드 데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랜드 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연우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아쉽게도 주희 씨는 함께하지 못했네요. 네, 주희가 개인 스케줄 때문에 아쉽게도 참여 못했어요. 아, 방송이 있어서. 네. 주희 씨는 연예인 팽이 왔습니까? 주희가요? 제가 좀 와가지고. 아니, 본인 연예인 팽을 계속 남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 화장 안 하면 슈퍼도 안 가요. 아, 진짜요? 아, 오늘도 되게 하시는구나. TMI였지요. 네. 아, 확실히 모모랜드 분들이 오자마자 객석 분위기가 확 달라지긴 했는데 관객분들이 확실히 흥이 막 오르셨어요, 그죠? 오! 오르셨나요? 네. 네. 대창도 진짜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모모랜드 노래가 되게 신나잖아요. 네. 그래서 멤버들이 무대에서 보면 아무래도 객석에서 엄청 흥 넘치는 관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 활동하면서 네. 봤던 관객분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관객이 있나요? 저는 워낙 이제 무대가 흥이 넘치니까 저는 오늘 뭔가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게 제가 전 거를 봤는데 그 프레쉬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알리 씨를 시작으로 사실 아~ 지금 프레쉬 파티가 됐습니다. 멋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네. 아, 이때까지 프레쉬를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해준 적이 없나 봐요? 아, 많으시겠지만 또 많으시겠지만. 오늘 야외 무대고 아무래도 네. 밤이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춤을 추시느냐고 이렇게 맞아요. 흔들어주신 적은 맞아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보고 갈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네.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늘 신나는 무대를 보여주시는데 멤버들도 가끔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분 다운될 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기분을 끌어올리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무대로 올라오기 전에도 밑에서 네. 이제 춤을 추다가 올라왔는데 아, 예. 목격했습니다. 네. 네. 노래도 저희... 부르시더라고요. 앞에 분들 무대에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 보통 그러면 흥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나요? 네, 아무래도 좀 자다가 와도 이렇게 무대 뒤에서 대기를 하다 보면은 전 이제 가수분들의 노래를 듣고 하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올라오기 전에 이미 지쳐 있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아, 제가 지켜봤는데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프로모션 투어를 다녀왔어요. 인기가 정말 뿜뿜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자랑하시기 좀 쑥스러우신가요? 쑥스러운데 그냥 사실을, 팩트를 말씀해 주시면 되죠. 저희가 네, 연우 씨. 언니예요. 그럼 둘 다 해요. 저희가 저 먼저 해요. 공연을 했었는데 릴리즈 이렇게 이벤트를 했었는데 네. 야외 무대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같이 떼창도 많이 불러주시고 아주 신나게 무대를 즐기다 왔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자랑. 피하기 싫어하네요, 자랑을. 아, 똑같은 마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또 엄청난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 이제 또 2018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멤버들이 올해 더 이루고 싶은 혹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2018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모모랜드도 연말 시상식도 많이 나가서 이렇게 뿜뿜 하고 싶습니다. 아, 연말 시상식. 시상식에서 또 네. 좋은 결과 있길 네. 바랄게요. 그 목표 이룰 수 있게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할 겁니다. 그러면 한 곡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곡은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곡인데요. 뺨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뺨! 모모랜드의 뺨 듣고 오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모모랜드 대단합니다.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안